본 영상에서 소개되는 교통수단의 소요시간에 대한 정보는 참고 용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의 경우 각 열차별로 정차역수 혹은 운행속도 등에 따라 소요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버스의 경우 도로정체 등 예기치 못한 교통상황으로 인해 소요시간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혁입니다. 보자기는 어디가 유명할까요? 쌀은 어디가 유명할까요? 그리고 반도체 생산지 어디가 유명할까요? 바로 이천입니다. 이천시에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마장에는 택지지구가 들어섰으며 전철과 광역버스도 들어섰습니다. 이젠 점점 어엿한 보통의 수도권 도시처럼 변화되고 있는 이천시. 수도권 전철과 광역버스 그리고 시외버스까지 한데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이천까지의 교통수단 과연 어느 쪽이 좀더 좋을지 이번 비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선 vs 노선. 서울에서 이천까지.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수도권 전철과 광역버스 그리고 시외버스까지 한데 모인 노선축입니다. 각 노선, 각 정차역, 각 터미널 내지는 기종점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는 강남역 출발 기준으로 신분당선과 경강선 전철 조합입니다. 한 구역에서 경강선 전철로 갈아타서 신둔노예촌역, 이천역, 구발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버스는 광역버스와 시외버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광역버스는 이천역 잠실역 간 이천시내버스 G2100번, 이천터미널 마장택지지구 강남역 간 동부고속 3401번으로 두 가지입니다. G2100번의 주 경유지는 이천터미널, 보건소, 가천대, 장지역, 가락시장. 3401번의 주 경유지는 이천역, 마장면사무소, 신논현역, 강남역, 양지역 등입니다. 시외버스는 동부고속의 서울경부 이천부발 이천,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의 동서울 이천 8103번, 이천 시내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동서울 감곡 간 1336번 시외버스도 포함됩니다. 1336번 시외버스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선 조금 뒤에 설명할 부발읍 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부고속의 시외버스는 이천 부발만 경유, 동서울 이천 8103번 시외버스는 한국관광대 고척 사거리와 사음이동 도예촌을 경유, 동서울 감곡 1336번은 SK 하이닉스 아미리에 정차합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서 버스와 철도 간 경쟁 구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서울 신둔면 도예촌, 서울 부발읍, 서울 이천 시내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노선들 중에서는 사전 이야기란 개념이 없는 것들이 있죠. 수도권 전철이나 광역버스가 그런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시외버스는 지정 좌석제로 사전 이야기 가능합니다. 동부고속의 서울 경부 이천 부발 이천 노선은 고속버스 팀원이나 코버스로 가능하지만 KD 운송그룹 쪽의 시외버스는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동서울이나 이천 출발 승차권은 시외버스 팀원이 버스 타고 둘다 사용할 수 있지만 1336번이나 8103번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로 중간 정차지에서 동서울까지의 승차권 사전 예약을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예 서비스가 가능한 쪽이 아니거나 현장 발권만 가능하다고 예약을 못하게 막는 경우를 볼수 있었습니다. 신분당선과 경강선 전철 조합은 강남역에서 이천역까지의 기준으로 50분에서 55분 소요되지만 환승 대기 시간 최소한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예촌까지는 2,950원, 이천부터 3,150원이라는 요금이 들어갑니다. 광역버스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을 하지 않았을 때 카드 기준 2,800원인데 단일화 요금 시행으로 3,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시외버스로 가면 대체로 요금은 5,000원 이상을 보이는데요. 5,000원부터 5,800원까지 요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통수단에 청소년 할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철은 입석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시외버스는 앉아서 이용해야 합니다. 경기도 광역버스라면 만석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입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참고로 버스는 모두 2x2 비열의 일반 고속 사양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에는 G버스 TV가 설치되어 있죠. 정류소 안내나 G버스 TV에서 기획한 간단한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고, 동부고속 시외버스에서는 아예 스카이라이프 위성 방송을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철에도 객실 화면이 설치되어 있긴 한데 재미 위주보단 홍보성이나 캠페인 성격의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KD 운송그룹 쪽 시외버스에는 TV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차 간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를 먼저 살펴보죠. 먼저 동부고속 쪽을 살펴보면 서울 경부 이천부발 이천노선은 각 터미널에서 첫차 6시 30분, 막차 월에서 금요일 22시, 토일 22시 10분에 30에서 50분 간격입니다. 3401번 광역버스는 이천터미널에서 첫차 5시 30분, 막차는 22시 30분, 강남역에서 첫차 6시 50분, 막차 23시 50분에 15에서 4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다음 KD운송그룹 쪽은 동서울 이천 시외버스 8103번은 동서울에서 첫차 6시 30분, 막차 19시 15분, 이천에서 첫차 7시 30분, 막차 20시 10분이긴 한데 배차 간격이 들쭉날쭉하거나 아예 비는 시간대가 존재할 정도로 일정하진 않습니다. 하이닉스로 가는 시외버스 1336번은 시간당 한두 대 꼴에 보통은 최소 20분, 최대 2시간 간격으로 역시 조금 들쭉날쭉한데요. 동서울에서 첫차 7시 20분, 막차 21시, 감곡 기준 첫차 6시 30분, 막차 21시 30분입니다. 감곡에서 하이닉스까지는 약 20에서 25분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천 시내버스의 G2100번은 이천역에서 첫차 5시 30분, 막차 22시 30분, 잠실역에서 첫차 6시 50분, 막차 23시 50분으로 배차 간격은 최소 15분, 최대 40분으로 동부고속의 광역버스 3401번의 배차 간격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광역버스끼리 견제할 만도 하긴 한데 이들의 목적지는 강남역과 잠실역으로 서로 다르긴 합니다. 다음으로 철도는 경강선 전철부터 보겠는데요. 한규역에서 여주방향 첫차는 5시 30분, 막차는 주중 23시 25분, 토일 23시 21분, 이천역에서 판교 방향 첫차는 주중 5시 34분, 토요일 일요일 5시 45분, 막차는 23시 37분에 출퇴근 시간대 10분 15분 내외, 그 외 시간대엔 20분 25분 내외 배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분당선과 경강선 간 환승 연계를 감안해 강남역에서 광교 방향 첫차 주중 5시 30분, 토 일요일 5시 35분부터 주중 23시 7분, 토 일요일 23시 2분까지 환승 가능권. 한교행 경강선 첫차 연계로 한규역에서 신분당선 강남행 주중 6시 16분, 토 일요일 6시 30분부터 주중 23시 40분, 토 일요일 23시 45분까지 환승 가능권입니다. 신분당선은 보통 출퇴근 시간대 4에서 5분, 그 외 시간대 8분 내외 간격 운행입니다. 이천에서 첫차는 광역버스가 앞서고 서울에서 첫차는 전철이 빠릅니다. 막차는 이천에서 전철이 가장 늦고 서울에서는 광역버스가 가장 늦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 신둔면 도예촌, 서울 부발읍, 서울 이천 시내 간의 경쟁 구도가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신둔면 도예촌에서는 시외버스 8103번과 전철 신둔 도예촌역, 부발읍에서는 동부고속 시외버스, 경기대원의 시외버스 1336번, 전철 부발역, 서울 이천 시내는 모든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과 전철 이천역 간 접점이 있습니다. 전철 신둔 도예촌역에서는 시내버스 연계로 신둔면으로 접근하기엔 나쁘진 않지만 사음동 도예촌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시외버스를 타고 도예촌에서 내린다면 반대로 신둔면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단점을 안고 가긴 하지만 어쨌든 신둔면 도예촌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점이 생겼습니다. 부발읍에서는 하이닉스가 들어서 있죠. 이천 시내로는 가진 않지만 1336번 시외버스가 낀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신하리 정류소, 부발역, SK 하이닉스 정류소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시간만 잘 맞고 시나리에서 고장 몇 분 만에 하이닉스 정류소로 가서 동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철이든 1336번이든 자주 운행하는 동부고속 시외버스의 아성을 이길 순 없을지도 모르지요. 이천 시내 쪽은 모든 버스가 적어도 이천 터미널을 가기 때문에 시내로 들어갑니다. 철도는 이천역을 제외하면 시내와 그나마 인접한 역이 없는데요. 조금 뒤에 설명드릴 내용대로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밖에 다른 점들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노선은 도착 안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광역버스가 시내버스 범주로서 인정되는 점을 생각해서 G2100번이나 3401번 광역버스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철도 당연히 네이버 지도나 역사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현재 열차 위치와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수도권 시외버스 노선들 중 경기 버스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노선이라면 네이버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336번과 8103번이 이것에 해당되어서 혹시 중간 정차지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 중이시라면 버스 위치를 확인해서 중간 정차지에 도착할 시간을 예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1336번이나 8103번 버스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부고속 시외버스는 고속버스 팀원이를 통해 차량 도착 안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천 부발에서 탑승하실 분이라면 이천 터미널에서 출발한 차량의 예상 도착 시간 안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동부고속 시외버스의 경우 좌석 앞뒤 간격이 넓은 차량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다. 동부고속이 전장이 더 길어진 12.49m급 그랜버드 실크로드 차량을 서울 경부 이천 노선에 투입하기 시작한 때는 2016년으로 이제 6년 되었습니다. 동부고속에 들어온 그랜버드 실크로드 차량의 대수가 점점 늘어나 처음엔 2대였지만 가장 최근 금호고속 관광을 통해 받은 몇몇 차량들까지 합하여 조금 늘어났습니다. 보통 45석 일반 고속 차량을 타면 앞뒤 간격이 조금 짧지만 이 전장이 긴 차량을 타면 간격이 넓어 조금은 쾌적합니다. 세 번째, 경강선 전철이 운행하는 시간대에 맞추지 못한다면 환승역에서의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 경강선의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해서 신분당선은 잘 탔음에도 판교역에서 경강선 전철 출발 시간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체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을 통해 찾아본다면 환승 대기 시간은 고작 몇 분이지만 이건 경강선 운행 시간대에 맞춰 신분당선을 이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5시 41분에 강남역에서 출발해서 판교역에 5시 54분에 도착하고 나서는 6시 15분에 출발하는 여주행을 기다려야만 하는데요. 이때 판교역 체류 시간은 약 21분입니다. 네 번째, 시외버스는 입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점 터미널에서 만석이 됐을 땐 일찌감치 출발하며 중간 경유지에서는 승객을 태우지 못합니다. 전철은 입석을 당연히 할 수 있고 시내버스도 입석을 허용하고 있는 중인 것과는 반대입니다. 반면 좌석을 지정해 무조건 앉아서 갈 수 있다는 장점으로도 바뀔 여지가 있겠죠. 다섯 번째, 이천역과 이천시내 간 거리가 멀다. 이천 창전동을 비롯한 시내와 가깝지 않은 점이 현재 경강선이 가진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장 이천역 주변이 별것 없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외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출발하는 시내 방향 시내버스로 한 번 더 환승해야 하는 수고가 더해집니다. 겨우 전철 막차 타고 이천역에 왔는데 모든 시내버스 노선이 막차가 끊어졌다면 난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부고속 시외버스 노선에 정기권 옵션이 있다. 고속버스 팀원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정기권 예약 코너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정기권 내용에 따르면 일반 정기권으로 20일권, 30일권이 있는데 20일권은 평일권, 30일권은 전일권과 평일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기권 사용 시작 시기를 정하고 정기권 상품을 구매하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한 후 승차권을 예매하면 됩니다. 학생 정기권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시외버스와 다른 교통수단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전철이나 수도권 시내버스와는 환승 할인 적용으로 도중에 갈아타도 추가 요금이 지불되지 않지만 시외버스와는 환승 할인이 없어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나서 시내버스나 전철 등을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시외버스 요금부터 5,000원대인데 시내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기본 요금을 결제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이는 3401번 광역버스 개통 배경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환승 대기시간 최소한이라는 조건 하에 소요시간은 전철이 앞서지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의 폭과 이천 시내로의 접근성은 버스가 앞섰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전철, 광역버스, 시외버스 중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